가변 플랫비 이게 여기에 이제 서브 모터가 아니고 서브 모터는 모듈은 따로 있고 여기에 와이어가 연결돼 가지고 서브 모터가 요쯤 있잖아요. 그 소리 아닌가요? 모르겠네요 저도. 바리에이블 밸브 타이밍 여기에 와이어로 컨트롤을 했었다. 나... 아니 근데 이거 밸브 타이밍 가변이 이 안에 있는 볼 롤러가 이게 들어가가지고 이게 타이밍이 이렇게 변하는 거 아니었었습니까? 와이어로 조절한다고? 근데 이게 카운터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통에도 있고 2기통에도 있고 V2는 없지만 병렬 2기통 엔진은 있죠. 그 다음에 3기통, 4기통 엔진에도 카운터 밸런스 샤프트는 무조건 들어가 있습니다. 이거 가변 밸브 헤드의 가변 밸브가 아니고 순정 배기의 가변 그 밸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? 혹시 와이어 방식 이거 와이어 아닌데 가변 밸브의 와이어 카면은 그 가변 배기 밸브 배기 플랩의 와이어 방식이잖아요. 가변 플랩이 이게 여기에 이제 서브 모터가 아니고 서브 모터는 모듈은 따로 있고 여기에 와이어가 연결돼 가지고 서브 모터가 요쯤 있잖아요. 그 소리 아닌가요? 모르겠네요 저도. 예, 맨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요 도시락 통 끝에 가변 배기 쪽에 와이어면 몰라도 헤드 쪽에는 와이어로 난 가변 배기 한다 한 소리 듣도 못 했거든요. 보통은 유압 장치나 요런 내부에 장착된 기계 장치로 컨트롤을 하지. 예, 가변 밸브 떨리는 소리가 아마 가변 밸브 와이어인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 헤드에 헤드는 가변 밸브가 아니고 가변 밸브 타이밍이니까 가변 밸브라 하면은 이제 그 가변 배기 밸브 플랫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. R1000뿐만 아니라 리터급 순정 머플러들은 소음과 이제 배출 가스 규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. 배기가 그래서 엄청 조용해요. 시동 걸어놓으면은 조용합니다. 바람 소리밖에 안 나요. 순정은 다 대포할 만합니다. 덕트커버 아 이게 그 와이어 방식이에요? 가변 배기? 이게 스레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스레드 있죠? 이 스레드는 여기에는 가변 플랩은 없고 여기 말고 에어 클리너에 있어요. 에어박스에 보면은 가변 플랩이 들어가요. 이게 그 진공 액추에이터입니다. 이게 오토바이 엔진에서 발생하는 버큄 진공 스즈키가 요거 가지고 호작질 좀 많이 해가 스레드라고 붙여놨는데 요게 와이어 이 진공 회로가 조금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요. 그 전기로 컨트롤하는 버큄 밸브가 있고 그 버큄 밸브가 특정 조건에 다다르면은 요쪽으로 진공이 들어가도록 해서 요게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. 그래서 안에 요 플랩이 있어가지고 그 플랩을 열었다 닫아줬다 해줘요. 그게 슬레드예요. 여기 플랩 있네. 예, 요게 플랩입니다. 뭐 그런 방식인데 요게 아니고 아예 전자식 액추레이터를 장착했다 꼭 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. 근데 저는 화석밖에 모릅니다. 화석 오토바이만. 네. 지금 제가 만진 오토바이들은 다 이 구조예요. 일단은 스즈키 구형들은. 근데 신형들은 안 만져봐서 모르겠습니다. 저는 구닥다리 오토바이밖에 모르니까 구닥다리 오토바이 질문만 해주세요.